폭설이 내리는 한겨울 밤,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이 엄동설한 속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저기요, 지금 누구 기다리시는 거예요? 도대체 줄이 어디까지 있는 거니? 둘, 셋. 지난 12월 1일 신인 보이그룹 더보이즈 데뷔 쇼케이스. 팬들의 사랑은 핫팩보다 뜨거웠습니다. 너희 정말 훈훈하구나. 굉장히 긴장이 돼가지고 심장이 정말 너무 빨리 뛰어요. 파이팅! 나이스! 신인 맞나요? 데뷔 쇼케이스 4천석을 매진시킨 괴물 신인의 탄생. 여러분들의 단 하나의 특별한 소년이 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데뷔 전부터 더보이즈 멤버 12명 모두 전원 센터라는 별명을 얻으며 화제였는데요. 팬들 앞에서 공개된 더보이즈의 첫 무대, 12인의 칼군무. 한 번 빠지면 출구 없는 매력으로 팬심을 갖게 만들죠. 춤도 되고 노래도 되고 괴물신인 등장이네요. 섹션 TV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댄스 위드 더 보이즈!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더보이즈 반장 상현입니다. 더보이즈 상큼한 미소 주학년입니다. 더보이즈의 광합성 선우입니다. 12명 꽉 찬 비주얼, 이기적이다! 네, 제가 특기가 비보이 특기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학년이 팬들 마음속에 저장! 오래오래 장수하라는 의미에서 메비우스 스틸을 형상화해서 춤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몸으로 그려낸 나인! 잘 받을게요. 더보이즈도 꽃길만 걸어요. 특집 섹션 TV 연애통신 MBC 일산 드림센터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재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리나입니다. 와.